안녕하세요. 투미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투미TV의 친절한 오영민 실장입니다. 오늘 가장 뜨겁고 핫한 뉴스 있어서 부동산 TMI 여러분 곁에 찾아왔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선생님을 모시고 한번 전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임대차 3법 정말 이게 실행될 것인가 말이 많았었는데 제가 710 부동산 대책을 소개하면서 아, 이제 임대차 3법이 현실화되려나 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정말 이렇게 급속도로 임시국회에서 바로 통과될 줄은 몰랐는데 역시 180석의 힘은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정신 못 차릴 정도로 많은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 시청자님들께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체 임대차 3법 뭐죠? 두 개부터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일단 임대차 3법이라고 했을 때 이 세 가지가 뭐냐부터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임대차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제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임대차 신고제 같은 경우는 당장 시행되는 건 아니에요. 내년 6월 때부터 실행이 되는 건데 임대차 신고 서류들을 다 받아가지고 임대인들의 전월세 내역들을 다 수집해서 사실 이게 뭘까요? 세금을 더 거두려는 맞습니다. 수작. 아, 수작이라고 표현하기엔 좀 그런 것 같긴 한데 전월세 신고가 돼 있는 자료들이 싹 있으면 집주인들이 너 이거 전세 났냐 월세 났냐 그러면 임대소득을 과세하기 위한 게 첫 번째 단추가 임대차 신고제고요. 두 번째 전월세 상한제 이게 가장 크죠. 네. 우리가 계약갱신을 했었을 때 5% 이상 상승을 못하게 하겠다가 두 번째 포인트 마지막으로 계약갱신 청구권제 같은 경우는 만기가 도래했어요. 그런데 2년에 대해서 나 계약 한 번 더 할게요 라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는 이런 권리까지 해서 임대차 3법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님과 함께 계약갱신 청구권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 이 두 가지 현황과 가장 궁금해하시는 점 임대인과 임차인의 입장에서 제가 한번 Q&A를 던져보도록 하고요. 2부에서는 저희가 이 앞으로 부동산 임대차 시장과 매매가 시장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그 전망에 대해서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뚜미! 지금 가장 많은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계약갱신 청구권 그럼 2년에서 더하기 2년 추가로 임차인이 요구할 때 더 계속 살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우리가 임차인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 내가 2년째 살고 있었다 혹은 묵시적 갱신을 해가지고 4년이든 8년이든 살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해서 임대차가 길게 간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1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1회를 사용하게 되면 2년은 무조건 더 살 수 있다. 그리고 전월세 상한은 5% 이내로 한다 라는 게 이번에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의 핵심입니다. 전월세 상한제 관련해서 여러 기사를 찾아봤는데 임대료를 최대 5%까지도 못 올릴 수도 있다 이런 기사도 본 것 같거든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법적 상한은 5%예요. 말 그대로 법적으로 최대치로 올릴 수 있는 건 5%인데 이 상한율을 정할 수 있는 거를 지자체에다가 위임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지자체에서 우리는 상한율을 최대 3% 혹은 최대 4% 이런 식으로 지정해 놓으면 5%도 못 올리고요. 3%밖에 못 올리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임대인 입장에서 본다면 임차인의 요구가 조금 자기에게 부당하다고 하면 이 요구권, 계약 갱신권을 거절할 수도 있나요? 네, 거절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는 이기에 한한 임대료의 연체가 존재했을 때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주택의 전부나 일부를 파손한 경우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 신설이 됐는데요. 내가 실입주를 할 거다라고 네. 하면 이거는 입주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집주인뿐만 아니라 직계 존비속을 포함해가지고 입주한다라고 하더라도 가능은 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임대인분이 직계 존비속이 거주한다 해놓고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을 경우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이제 실제로 살지 않는다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날 수 있죠. 우리가 가장 쉽게 임차인의 퇴거를 할 수 있는 거가 나 이거 실제로 살 거야 집 비워 라고 해서 집을 비웠는데 이 임대인이 실제로 안 살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 너무 괘씸해요. 네. 괘씸하나요? 뭐 그럴 수 있죠. 이제 임대인이 그럼 얼마나 거주해야 되느냐 내가 전입신고하고서 한 달만 있다가 네. 빠져나가도 나 이거 한 달 살았어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방법은 다양하네요. 또 최소 2년 이상 거주를 안 해버리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년 거주 요건 채울 자신이 없으면
이런 요건으로 갖다가 퇴거를 하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요즘 부동산 커뮤니티 보니까 글 쓰고 댓글하고 아주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다양한 의견들 중에서 신기한 게 많던데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방법, 그러니까 임차인을 계속 살지 못하게 하는 방법 중에서는 전세자금 대출 동의를 안 해주거나 혹은 전세를 그냥 무조건 월세로 돌려서 살게 하거나 현금 많은 사람만 받겠다, 뭐 면접을 보겠다,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이 경우는 또 어떻게 보세요? 첫 번째로 안 되는 것부터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전세를 월세로 다 돌려버린다. 전세가 한 10억이 있었는데 이거를 보증금 5천만 원에 다 월세로 변해버리겠다. 그러면 솔직히 우리가 전세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당장 매월 들어가는 돈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주거 비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세 금액은 나중에 돌려받는 돈이잖아요. 네. 이거를 월세로 받겠다라고 하면 처음부터 월세 살고 말지 굳이 전세를 찾을 필요가 없는데,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책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전세로 있었었다 그럼 그대로 전세로 가야 되는 거고요, 월세로 있었다 그럼 월세로 가는 거지, 이거를 전세를 월세로, 월세를 전세로 이렇게 계약의 이행을 동일하게 가야 되지. 물론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를 하면 되겠지만 임차인이 합의를 해줄까요? 아니요, 결코 안 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건 좀 어렵다라는 부분. 반대로 방금 처음에 얘기했었던 것 같은 경우는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임대인이,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었는데 이제 만기가 도래해요. 그러면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임차인이 그 전세자금 대출을 상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 부분은 보완책이 따로 마련되지 않으면 이 수중에 현금이 많지 않는 이상은 계속 계약을 갱신해서 살거나 그런 부분이 좀 어렵겠네요. 그렇죠. 내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집이었다라고 하면 임대인의 이런 동의 같은 경우는 임대인의 권한이거든요.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했었을 때는 은행도 자동적으로 뭐 집주인의 미동의를 하더라도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이런 식의 제도가 추후 입법되지 않는 이상은 이런 부분은 임대인이 세입자를 내쫓기 위한 방법으로서 활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뚜미! 자, 이번에 우리 임차인분들의 입장에서 질문 하나 해볼게요, 소장님. 자, 우리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법 시행 공표 전에 계약갱신 거절을 통지를 받았단 말이죠. 이 경우에 우리 임차인은 갱신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원칙적으로만 이야기하자면 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잘 됐네요. 잘 된 거죠. 네, 임차인 네. 입장에서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정말 잘 된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 법이 시행되기 전에 계약 갱신의 거절을 통지할 수 있다는 거는 묵시적 갱신에 대한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너 나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건데 사실 이거는 계약 갱신 청구권을 거절하는 게 아니다라는 게 현재의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 같은 경우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게 무적이냐라고 하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뭐냐면 내가 계약갱신 거절 통지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했다. 그 세입자 같은 경우는 법이 시행되기 전에 계약을 한 거잖아요. 임대인이 있고 임차인이 있는데 새로운 임차인이 나와요. 이 임차인이 안 나간대요. 그럼 새로운 임차인은 이거 다 날짜 다 맞춰놨는데 이 세입자는 어떻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3자의 세입자는 보호를 해줘야 된다. 단, 법이 시행되기 전에 계약서도 작성해야 됐고 계약금 등을 입증을 정확하게 할 수 있으면 이 제3자의 세입자는 보호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원래 있었던 임차인은 나가야 된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현재 있었던 임차인은 이 법 시행된 이후에 새로운 세입자랑 계약을 했다 이런 거랑은 상관없이 나는 2년 더 살 수 있다라고 주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 점에 차이점이 있네요.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네요. 뚜미! 이것도 찾아볼 수 있는 케이스 같아서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법 시행되기 전에, 공개되기 전에 약 5% 이상의 이미 보증금을 더 올려준 경우, 이 경우는 또 어떻게 되죠? 자, 이 경우가 좀 웃겨지긴 하는데요. 임대인 있고 임차인이 있어요. 원래 전월세 상한제 5% 규정을 적용받게 되면 보증금을 1천만 원밖에 못 올리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이 임대인이 1억을 올리겠다라고 했었고 이 임차인은 이 1억에 대해서 안 올려주면 사실 전세 직구하기가 요즘 되게 힘들잖아요. 그쵸. 그래서 쫓겨나가기 싫어가지고 그냥 그래 합의하자라고 하면서 시원하시네. 1억에 증액을 했어요. 내가 올려주고 보니까 전월세 상한제가 시행됐네? 배 아파. 억울해. 그러면 이걸 어떻게 깎아달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에 대한 건데 일단은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왜냐? 우리가 소급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 원래 계약 만기 날짜가 네. 언제냐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전세 만기 날짜가 2020년도 8월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청구를 못해요. 왜냐?
우리가 이 계약갱신 청구권은 임대차 만료로부터 최소 한 달 이전에 청구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8월 달이 만기였다라고 하면 한 달 전에 청구 관리 했었으면 적어도 7월 달에는 청구했어야 됐죠. 아,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할 수가 없는데 원래 앞선 임대차의 만료일이 10월 달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지금 딱 움직이기 좋은 시점이죠. 그러면 9월까지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요청할 수가 있죠. 네, 맞아요. 그러면 이 임차인 같은 경우는 나 1억 증액한 거 나 1억 용납 못해 1천만 원을 깎아줘 라고 요구할 수가 있어요. 좋네요. 그런데 임대인 입장에서 주나요? 근데 사실 이게 좀 현실적인 부분인데 임대인 통장에 이미 돈이 들어갔잖아요. 그쵸. 근데 임대인이 나 못 돌려줘 라고 하면 민사소송을 걸어야 돼요. 이거는 돌려받기가 사실 이미 돈이 임대인 통장에 들어갔다 라고 하면 요구하기가 조금 요원하다. 이렇게 증액이 됐다든가 아니면 증액 청구의 기간이 지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중요한 거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1회 쓸 수 있다 했는데 1회를 안 썼죠. 그쵸? 제가 제일 처음에 얘기했을 때 종전에 임대차 기간이 4년이었던 8년이었던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 내가 1회 2년 더 살겠다라는 걸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 이 청구권을 쓰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 세입자는 2년이 지나간 다음에 나 이번에는 5% 이상 못 올려줘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우리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님이 명쾌하게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궁금한 점이 좀 다소 풀리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임차인, 임대인, 주택자, 무주택자 많은 분들 계시겠죠? 앞으로도 궁금한 분들 있으시면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그 다음 2부를 또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임대차 시장, 전월세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며 부동산 매매, 앞으로의 전망까지 저희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다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바라고요. 친구분들한테도 많이 소개를 해주세요. 지금까지 친절한 오영미 실장과 김재경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